한류 콘텐츠 수출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K-팝도 영화도 아닌 게임입니다. 수출액 절반 넘게가 이 게임에서 나옵니다. 수치만 봐서는 게임 강국 같은데 정작 게임기 산업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판포커스에서는 일본을 통해 살펴본 한국 게임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게임장. 한층 전체가 가상현실, VR 테마파크입니다. 늘어선 긴 줄,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 VR 게임을 체험했습니다. 실제 고층 건물 사이를 걷는 듯 아찔합니다. 괴물을 물리치는 전사가 되기도 하고. 프로야구 선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8층짜리 건물 전체가 게임장입니다. VR, 3D 등. 역시 신기술을 이용한 게임이 인기입니다. 카드를 이용해 삼국지 역사 속 군대를 조종하거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카드로 움직이는 독특한 게임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게임기 산업 구조는 8조 5천억 원 수준. 온라인 게임에 밀려 내리막길을 걷다 VR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게임장은 건전한 여가 공간입니다. 結構毎日僕は行きますね。6、6ぐらい、6、5、6は。僕はその反対側に対戦相手がいて、で、お互いにこう喋りながら対戦するっていうのが好きですね。千葉県の열린 게임 박람회. 축구장 7개 넓이의 전시관이 게임을 즐기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から8ホール全てを一緒に使って でより多くの皆さん、お客さん、来場者の皆さんに楽しんでいただけるような展示会になっております。 VR 기술로 스키를 타거나 아찔한 높이의 외나무다리에서 아기 고양이를 구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아 보입니다. 닌텐도의 스플라툰 2가 気になったので それを見に行きました. そうですね、子供と一緒にやりたいと思って。 이번에는 우리나라 게임장입니다. 침침한 실내. 90년대 오락실에 있던 기계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PC방에 밀리고 휴대폰 게임에 밀려 게임장은 사양 산업이 됐습니다. 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가 컸습니다. 게임장은 도박장이라는 편견이 생기면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세계 시장의 0.3% 수준입니다. 낡은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게임기는 무조건 금지. VR 등 새로운 방식의 게임들은 대부분 까다로운 심의에 가로막힙니다. 게임 규제, 또 게임 지능 이와 관련된 이분법이 일으키는 무리한 상황들, 또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되는지 이것들을 지금 다 같이 고민하는 시점이거든요. 사행성은 억제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규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판포커스였습니다.